언더 치트키가 있어요. 너 화장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조합, 눈, 언더, 끝.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활못 필수 시청 영상이에요. 메이크업 제품들 너무 많고 나는 정말 자세하게 알려줘도 아 뭔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쉬운 제품들 몇 가지 추려가지고 화알못이지만 별다른 스킬 없이 오늘 메이크업 너 왜 이렇게 잘했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스킬이 올라가 보이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요 핑크핑크 약간 화사하고 깔끔한 요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무조건 쉽게 알려드리고 고수처럼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바로 저랑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싱! 저는 스킨케어까지는 지금 바르고 온 상태고요. 베이스를 먼저 가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화알못 분들은 베이스를 갈 때에도 양 조절도 좀 어렵고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화알못이지만 좀 치트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달바 스킨핏 그라인딩 세럼 커버 팩트 21호입니다. 이게 호수가 21호와 23호가 나오는데요. 제가 22호 톤인데 21호가 살짝 밝아지는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톤 체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달바 그라인딩 팩트가요. 이렇게 갈아서 쓰는 제품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커버 베이스와 톤업 베이스가 적정량 갈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하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정도 돌려주세요. 퍼프에다가 묻혀주시면 팔레트처럼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얘가 제형을 보시면 이채 따라서 은은하게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광이 나오는 촉촉한 세럼 파운데이션 제형이에요. 그라인딩 팩트에도 미스트 세럼 성분이 담겨 있어서 베이스 제품인데도 촉촉하고 보습력이 좋더라고요. 바를 때 그냥 이렇게 쓱쓱 펴주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뭉침 없이 정말 쉽게 바를 수 있는 팩트예요, 여러분. 펴주면서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픽스 시킬 때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너무 편리한 거예요. 얘는 제형이 비비랑 파운데이션이랑 좀 섞은 듯한 느낌이 나요. 두 가지를 좀 장점만 섞은 듯한? 저는 반바퀴 돌렸는데 볼 한쪽은 거의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그냥 쓱쓱쓱 화알못인 분들도 진짜 그냥 바르기가 너무 편한 그라인딩 팩트여가지고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쿠션 자체가 보시면 마름먹골로 끝부분이 굉장히 뾰족하죠? 안쪽을 두드리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오,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여러분?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눌러주면서 픽스. 진짜 쉽죠? 그냥 이렇게 하면 끝. 이게 품절이 잘 돼요. 제가 요번에 친구한테 선물해주려고 봤는데 품절이더라고요. 브랜드에 문의해보니까 9월 14일 정도부터 품절이 풀린대요. 얘가 또 외부로부터 오는 공기도 아예 차단이 되고 이물질로부터 화장품 오염도 최소화시키면서 아예 막아준다고 해요. 쓸 때마다 새거 쓰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위생관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셔도 너무너무 좋은 팩트입니다. 달바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화이트 트러플인 거 아시죠? 천 제품이 그 이탈리아 명품 원료인 화이트 트러플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라인딩 팩트가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하고 비건이 인증된 제품이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 부분을 팔레트처럼 사용이 가능해서 내가 너무 얼굴이 건조하다. 앰플 같은 거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활용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많이 픽한 팩트라고 합니다. 보이세요? 피부 굉장히 깐달걀처럼 이 광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파우더 살짝 올려주고 갈 건데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세팅 파우더.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열면 파우더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퍼프에다 묻혀도 되고요. 큰 브러쉬 아무거나 이용해서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제 눈썹이나 눈두덩이 있죠? 요 부분만 살짝 보송하게 잡아줄게요. 외곽 살짝 눈썹은 요거 아이파인
더블 엣지 아이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컬러입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발색감도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제품 자체가 엄청 진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그려보시면 진짜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브로우 펜슬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제 눈썹을 살리면서 가장자리 먼저 잡아주시고 굉장히 쨍하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너무 진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손등에 이렇게 그어봤을 때 얘는 그래도 색상이 잘 나오는 편이죠. 근데 굉장히 하드하게 잘 안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드하게 잘 안 나오는 제품들이 안 좋은 제품이냐? No! No. 이게 각각 제품들에 따라서 하드할수록 더 연하고 약간 좀 무를수록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형을 선택하냐에 따라 나의 눈썹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나는 눈썹이 되게 진한 편이야. 그래서 정말 살짝 빈 부분만 살짝 칠해주는 용도로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색감이 연하게 나오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 제형 자체가 무른 제품을 사용하면 너무 진하게 그려질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모발색이 좀 어둡잖아요. 근데 눈썹까지 너무 진하면 인상이 전체적으로 너무 진해져서 브라운인데 너무 연하지도 너무 진하지도 않은 그런 브라운을 찾는 편인데 얘가 되게 정말 자연스럽게 브로우 연출을 해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앞부분도 살짝 잡아주시고 이렇게 눈썹 마무리 해줄게요. 제가 오늘은 정말 화알못들을 위한 필수템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섀도우도 진짜 기본적인 쉬운 색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모노아이즈의 시나몬티고요. 하나는 모노아이즈의 드라이 로즈예요. 딱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시나몬티는 좀 웜한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핑크빛이 아주 살짝. 드라이 로즈는 뭐 이미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붉은 말린 로즈의 색감이 나거든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이유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모든 톤들이 조금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먼저 시나몬부터 바를게요. 눈 두덩이에 넓게 깔아줄 거예요. 섀도우가 올라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노아이즈가 여러분 제 나이 또래 20대 후반 3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아리따움 세일이다 싶으면 무조건 이 모노아이즈 1 플러스 1을 샀단 말이죠. 요즘은 이제 팔레트가 강세여서 싱글 섀도우가 살짝 죽었지만 우리 언젠가 다시 싱글 섀도우에 유행이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드라이 로즈는 라떼 시절에도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인기템이에요. 진짜 메이크업을 기깔나게 한 사람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삼각존까지만 살짝만 더 이렇게 채워주세요. 또 이런 화알못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 써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소통을 많이 합시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아시죠? 눈은 끝이에요. 굉장히 별거 안 했는데 되게 막 고급 스킬을 막 쓴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다음 바로 그냥 아이라인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이라인은요 오늘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하나는 보라돌이들 모를 수 없는 필수템 언더에 음영을 살짝 줘볼 거고 우리 라인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라인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라인부터 그리고 제가 9월 말에 섀도우가 나오잖아요. 진짜 엄청난 섀도우 팔레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화알못인 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19 팔레트가 나오는데 웜쿨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등등등등 이렇게 디리리릉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너무너무 쉽게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정말 화장품 하나가 세상에 나오는 게 이렇게 뭔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피땀 눈물, 저의 눈물까지 열심히 웜쿨 조합으로 두 가지 조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반대쪽도 쓱쓱쓱 그려주면서 점막도 이렇게 채워주고 이제 화알못들을 위한 또 치트키 3개가 쫙쫙 나올 거예요. 뮤키라떼를 너무 자주 써가지고 거의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거를 뜯었어요. 이걸로 그냥 쓱쓱하면 음영 싹 잡히잖아요, 여러분. 싹 잡아주시고 여기 언더도 또 치트키 가죠. 이거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Nothing. 요 앞부분에서 중앙 사이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딱 트임 라이너 한 그 밑부분이에요. 그 밑부분을 잡아줘요. 그래서 트임 라이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애교살 같이 잡아주면 오히려 애교살 하기 정말 쉬워요. 여기서 완전 화장 고수처럼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언더 치트키가 있어요. 바로 3CE 제품인데요. 얘가 아이스위치 스톡 컬러인데 이게 컬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단언컨대 이게 제일 예뻐. 그래서 얘로 너 화장 왜 이렇게 잘해? 연기 연기 너 화장 왜 이렇게 잘해?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노베브 만든 바로 윗부분에 올려주세요. 아 정말 너무 예쁘죠 여러분? 보이세요? 말투까지 제가 좀 이상해지네요. 자 화알못분들 그냥 이렇게 쓱쓱쓱 잡아주면 돼요. 요거 여러분 선언합니다. 선언. 트림라이너,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3CE 아이스위치 스톡 이 세 가지 조합, 눈, 언더, 끝. 우리 아까 달바 베이스 쓱쓱 발라가지고 그냥 톡톡톡 마무리 해준 것만큼 정말 쉽게 눈 화장 끝. 보시면 안한 쪽...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나쁜 손 거의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 안 한쪽 이 반짝거리는 이 포인트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정말 이렇게만 메이크업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똥손이어도 피부도 좋아 보여. 눈도 뭔가 반짝반짝해. 눈썹도 뭔가 자연스럽게 쫙 잡혀있어. 끝이거든요. 뷰러는 루나 뷰러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짜잔 치카이치코 원픽 스키니카라 픽싱 볼륨인데 이거 굉장히 얇아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 너무 좋거든요. 뷰러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세게 찝지 마시고 진짜 살살살 올려주세요. 그리고 치카이치코 원픽 스키니카라로 쓱쓱쓱 잡아줄게요. 저는 마스카라만 하면 너무너무 떡져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좋아요. 엄청 얇죠.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올리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얇기 때문에 이 뿌리 있는 부분을 좀 충분히 묻혀줘요. 그러면 뿌리 쪽에 점막이 보이시는 분들은 더 촘촘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볼터치를 갈 건데 이니스프리 젤리 치크예요. 요거 진짜 물건 중 물건. 제가 진짜 많이 소개시켜드리는데 이렇게 손에 묻혀서 볼에다가 올려줄게요. 이게 처음에 딱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는 그런 제형인데요. 완전 젤리. 근데 이렇게 얼굴에다가 올려서 펴주면서 톡톡톡 해주잖아요. 정말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치크예요. 그래서 양 조절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나는 어떤 치크를 해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초보 우리 보라돌이 분들이나 화알못 보라돌이 분들이 정말 쉽게 터치하기 좋은 그런 볼터치입니다. 그리고 색도 너무 예뻐요. 제 원픽이에요. 너무 예뻐. 인스프리 보고 있나? 여기서 나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아까 사용했던 퍼프 이용해서 그냥 살짝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얘가 젤리다 보니까 그 위에 파우더를 살짝 깔아도 되고 아까 쿠션 퍼프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돼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립 조합이에요. 포렌코즈 타투 페일 벨벳 뮬리 컬러. 완전 매력적인 톤다운 핑크 컬러. 그 위에 메주 톤다운된 약간 진달래 핑크 컬러인데 이 두 가지 조합이 너무너무 예뻐요. 뮬리부터 발라볼게요. 입술을 그냥 싹 감싸가지고 정말 여러분 바르면 너무 예쁘거든요. 오버립 하기에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에 메조가 너무 많이 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베이스의 예쁜 요 뮤트한 색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메조가 진짜 포인트가 되게끔 안쪽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메이크업 끝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일부러 귀여운 잔머리도 이렇게 살짝 내봤죠. 약간 핑키 하면서 뭔가 좀 상큼한 느낌이 나나요?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화알못 화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금 쉬운 제품들을 통해서 너 오늘 왜 이렇게 메이크업 잘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있잖아 진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